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결혼한 지 5년 미만 이혼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쉽게 말해, 예,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 이혼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 대한민국 이혼율 높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세계 최상위권인데,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뭐,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아파트 영끌 아시겠지만 영끌 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절대 다수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신혼부부도 많고. 근데 내년에 그 영끌 하신 분들이 고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안 좋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뭐 갈라서건 하지 않을까, 가정불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것도 있고,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설거지론. 네, 설거지론. 그 남자분들이 현타를 느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돈 버는 기계로 살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혼자 개고생하는 삶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뭐 그것 때문에 이혼하려 한다거나. 또 우리나라가 이제 불륜이 생각보다 많이 심해요. 예. 점점 심해지고 있어. 뭐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뭐 결혼 생활 오래 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 얼마 안돼 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필요가 없다, 길어지기 전에 이혼하자. 어차피 5년 안에 이혼하면 재산 반띵 안 하니까. 예. 특히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이 사실 이 재산 분할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문제긴 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결혼 문화에서 결혼할 때 남자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5대5 뭐 반만 결혼 많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 찾아보면 있겠지만 한 10쌍 중에 한두 쌍 있으려고 하나? 대부분은 남자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지분합니다. 아니,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지분한다거나. 그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남자가 굉장히 많이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5년이 넘어가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할 때 반반씩 해야 돼가지고, 예. 남자 입장에서 이게 손해라는 거죠. 내가 정말 결혼할 때 많은 걸 갖다 부었는데, 이혼하게 되면 이걸 나눠줘야 되네. 결혼할 때 얼마 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옛날처럼 남자분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 이혼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뭐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튼 그런 내용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좀 이해가 안 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댓글. 이분이 세상 돌아가는 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짧은 댓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가면 사람 엄청나고, 예약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기다릴, 기다려. 뭐가 망하고 있다는 거지? 말도 안 맞네. 이번 한글 다시 배우셔야겠네. 이거 내가 그대로 댓글을 복사했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예. 이분 보니까, 방구석에서 세상을 배우신 것 같아요. 세상 전반을 배우신 것 같아요. 배우셔서 글이나 지식이 짧으시네요. 네, 죄송하지만 예시자감 사랑 엄청나다고. 뭐 엄청나겠죠. 예. 네, 엄청난 것도 있고 엄청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예시장 업적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예식장 가면 갈수록 없으실 텐데, 앞으로. 왜냐면 예식장이, 여러분 있잖아요, 예식장이 굉장히 크잖아. 이게, 예식장 하나 하면 굉장히 건물도 크게 져야 되고, 거기에 직원들도 많이 고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 예식 같은 거 있잖아. 한두 개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옛날처럼 막 크게 하지 않습니다, 예식장이. 그래서 규모가 큰 곳일수록 경영난이 굉장히 허덕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는 동네 예식장 진짜 많이 없었어요. 예식장이.
사랑 엄청나다고 했는데, 이분은 옛날 얘기하시네요, 옛날. 최근에 결혼식 갔다 오셨나 모르겠는데, 시야가 좁으신 것 같아. 본인이 왜 시야가 좁은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가면 사람이 엄청나고, 엄청나겠죠? 네, 엄청난 곳도 있겠죠. 예식, 하객분들.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예, 네, 하객 알바라는 사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하객 알바 쓰는 거 기본이야, 기본. 요즘에 하객 알바 쓰려고 버스터 대절해 옵니다, 진짜. 유튜브에 보시면 하객 알바 그 브이로그 같은 거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예. 네. 주말에 돈 벌려고 나오신 분도 많아. 물론 정말 이제 인맥이 많고 뭐 친지분들 이런 뭐 주민 이제 잘 나가는 분들 많아서 정말 하객이 많은 곳도 있지만 알바도 좀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일부러 있어 보이려고. 예식장 같은 거 하는데 이제 하객이나 자리 같은 텅비 있으면 그거 이제 뭔가 좀안 좋게 느껴진 사람도 있어가지고 알바 씁니다. 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그 결혼식장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 전부 다그 이제 예식 그 결혼하시는 분들하고 관련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사람들을 다 하객들이 다 이제 신랑 신부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면 다 모르잖아. 신랑 말고 만약에 내가 신랑 결혼식에 간다. 그럼 신부 쪽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신랑 부모님은 알지만 신부 쪽 부모님 모르잖아. 누군지 모르잖아. 가봤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가봤거든요.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알바인지 진짜 지인지 몰라요. 요즘에 알바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뭐 신부 쪽이 만약에 그 하객이 적다 그러면 신부 쪽에서 하객이 요청해가 젊은 아가씨들 해가지고 일부러 사진도 같이 찍어요. 사진도 같이 찍는다니까? 그 여러분들 그 신부 그 드레스 사진 찍을 때 있죠? 그때도 옆에 같이 찍어요. 찍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 죄송한데 좀 이렇게 좀 친한 척하면서 어깨동무 좀 이렇게 붙어가지고 찍어주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찍고 아, 네, 고생했습니다. 예. 빠지고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하객이 아니라 진짜 지인인 것처럼 역시 액션을 취하는 거야. 어차피 그 사람들이야 돈 버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뭐 까짓 거 사진 한번 찍어주는 정도야 뭐할수 있는 거잖아. 연기합니다 연기. 이걸 모르네. 야, 세상 굉장히 좀 순진하게 사시네요. 아니 그러면 신랑 신부 쪽에서 하객 저렇게 많이 왔는데 사실은 반은 알바야, 알바. 다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초칠 일 있습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하겠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정말 순진하시네요. 이거 내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자, 예약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예, 예식이 많아서, 자, 결혼하는 커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하는 커플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예식장 수는 더 빠르게 증가, 더 빠르게 예,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줄어들고 있는데 둘다 줄어들고 있는데 예식장 줄어드는 숫자가 더 빨라서 그래.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 진짜 몰라요. 이 댓글 다신 분은 지금 결혼 문화나, 지금 결혼식 하는 어떤 그 커플의 숫자나,
지금 이 웨딩 사업이 얼마나 박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박살나고 있어, 지금 웨딩 사업이. 이제 웨딩으로 돈 많이 번다? 떼돈 번다? 이런 거 없어, 이제. 이제 웨딩 뷔페 사업으로는 이제 돈못 벌어, 이제. 아, 황당하시네요. 황당하네, 진짜. 그럼 내일 또 가시겠네요, 메리지 아저님. 내일 가시겠네. 내일 맛있는 거 드시겠네요. 네. 저 버스가 있어요. 뭐, 개인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버스 같은 거 대절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로가 다 몰라. 서로가 다 몰라요. 아니, 결혼식 가는데 서로가 초면이야, 초면. 서로가 초면이에요. 뻘쭘해. 말 한마디도 안 나눠.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니, 주변에 예식장 폐업한 거안 보여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보면 원래 예식장 많았거든요? 그냥 동네 변두리 가보면 다, 그, 어떤, 이제, 나들목 가보면 다 예식장 하나씩 꼭 있었어. 근데 지금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요? 예식장 찾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길에 널린 게 예식장이었는데 지금 예식장 찾기가 힘들어요. 예식장 했던 곳도 다 바뀌었어. 뭐 건물을 허물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가로 바뀌었다거나 카페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학원 건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요양병을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건물 허물고 뭐 새로운 건물 올렸다거나 그런 데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평소에 안 봤나 봐요. 방구석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셨나 봐.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했어요.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이 다 스톱이 됐어.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러면서 결혼을 다 밀어놨어요. 밀어놨다가 이제 코로나 제한도 풀리고 규제 풀리고 하면서 해외여행이 또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다렸던 커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부터 결혼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 제한이 풀리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예식장 수는 이미 그동안 많이 망했어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망했고 앞으로도 망할 가능성이 커요. 적자예요, 적자. 예. 네. 그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곳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겠는데 예식장 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가 망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가장 망하고 있는 게이 결혼 사업이야, 결혼 사업. 가장 망하고 있는 게. 결혼 웨딩 사업이에요. 이제 웨딩으로는 내가 봐도 돈못 봅니다. 이제 그분들도 살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식장 하나에 이걸로 이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뭐 뷔페 그 조리사들도 있고, 그리고 들러리도 있고, 그 보면 이제 결혼식 하면 왜 아가씨들 나와가지고 그 신부 입장할 때 이렇게 왜 들러리 이제 세워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축가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바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한 사람도 있고, 그 외식장 하나 먹고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왜냐, 결혼이 없잖아요, 결혼이. 지금 결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결혼식 숫자는 적어요. 아니, 이건 대놓고 거의 망하고 있어, 결혼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 결혼 안 하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있어. 지금 20대 봐봐요.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 80%가 넘는데. 20대는 결혼을 더안 해. 더 안타까운 거는. 그리고 이 웨딩 사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웨딩 홀 같은 게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큰데, 일주일에 결혼 네다섯 개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납니다. 무조건 적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웨딩홀이 여러분 생각해봐. 일주일에 결혼 네다섯 개 하려고 건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지금 망해서 없어진 곳인데 거기 5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곳이었어. 그냥 건물 통째로 이제 웨딩만 하는 곳이었어요. 웨딩 피도연하고 돌잔치까지 하는 곳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결혼 성수기 때 있죠. 그때는 결혼식이 하루에 뻥안 칩니다. 층마다 15개 있어요. 15개. 12개에서 15개. 그러니까 층마다 2층, 3층, 4층이 웨딩인데 각 층별에 12개, 13개씩 잡혀 있어요. 그럼 몇 개야? 하루에 40개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40개. 합이 80. 지금은 한 하루에 층다 합쳐도 한 10개 합니까? 그 10개도 안 될걸? 한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가보면 이제 몇 시에 누가 결혼한다고 나와 있잖아. 옛날엔 빼곡했습니다, 이게 막. 진짜 빨보 베럭스, 베런, 이제 마리멜이 무한대로 찍어내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일 바쁠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상상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웨딩 업계에 부는 바람이 뭐냐 하면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예. 올해 성수기가 이제 봄, 가을이거든요. 봄, 가을에 올해 결혼식 미어 터져요. 보통은 옛날 같으면 겨울하고 여름에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가면 이제 고생하기 때문에, 예. 보통 봄, 가을에 날짜를 잡아놓죠. 근데 지금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무조건 하려고 해요. 왜냐? 이 결혼식 예약을 못 잡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결혼을 해. 원래는 안 했어요, 여러분. 옛날만 보더라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봄 아니면 가을. 그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사업은요, 가면 갈수록 어두워요. 어두워. 가면 갈수록 혼인율이 낮아지고. 가면 갈수록 이 결혼 문화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비혼주의자 늘어나고. 이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망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뭐가 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뭐가 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망하고 있잖아,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모른다는 건 본인이 지금 이 대한민국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예식장 망했고, 앞으로도 이 결혼 예식 전망은 좋지 않아요. 어두워요. 단지 지금 이제 예식을 잡으려고 오래 걸리는 거는 그동안 많은 예식장이 망해서 그래. 예. 네. 결혼하는 커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커플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면서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